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에 개선안을 찾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야말로 농민들의 한전 성토장이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정책을 다시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농민들은 한국전력이 농업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영세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농사용 전기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처럼 무분별하고 기계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 털듯이 농민들을 털고 있다. 6차 산업 농업은 지금 어쨌든 과거에 1차 생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부와 산자부 역시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 제도 개선에 공감했습니다. 저온 창고에 배추를 보관하는 것은 되는데 배추를 가공한 김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RPC하고 저희 SPC 조정 시설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꾸준히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해달라는 저희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좀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농사용 전력을 좀 더 두텁게 넓게 해야 될 부분은 두텁게 넓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고 한편 한전은 토론에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재정립을 하고 제도 중심으로 앞으로 갈 건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절차세 좀 담을지 그 TF인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한국전력은 농사용 전기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다음 달까지 진행한 뒤 최종 해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한데요.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26일 오후 1시 반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일어나 산림 5천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순천 등 전국에서 산불 28건이 발생해 산림 9만 1천 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9명이 다쳤는데 산불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오후 광주 전남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산불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 등입니다. 특히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에서 불로기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해 주시고 또한 등산 시에는 나이타 등 인화물질 소지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부 지역이 흐리거나 비 소식도 있지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리거나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습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표면과 대기를 적실 만큼 수증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메마른 날씨라 평소보다 각별한 산불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량이 1억 톤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은 22.3%로 한 달 전보다 약 7%포인트 줄었습니다. 저수량은 1억 185만 톤으로 하루 100만 톤 이상을 식수와 공업용수로 내보내는 상황에서 곧 1억 톤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암댐은 광주 3개 자치구와 전남 10개 시군의 수돗물을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애환이 담긴 무등야구장이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존의 야구장에서 공원과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5년 개장해 광주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광주 무등야구장.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정식 개막과 함께 해태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홈구장으로 쓰이는 동안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10회 우승,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특히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와 주변 교통 불편 등 민원이 잇따랐고 2013년엔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야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야구장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섰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 야구장은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5월 완공되는 야구장 일대에는 체육공원과 녹지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문화놀이시설이 들어섭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인공 암벽으로 오르는 클라이밍장도 만들어집니다. 주변의 조깅트랙, 그리고 주민건강쉼터, 어린이 놀이터, 테마숲길 등을 조성해서요.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주차장도 1037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좌우펜스 길이 95m, 중앙펜스 110m에 대해선 KBO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펜스가 95m, 그다음에 중앙이 한 110m에서 115m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57년의 세월 동안 광주 시민과 함께해온 무등야구장이 주변 시설과 함께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가 디자인을 만나다로 정해졌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예술이 아닌 일상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 10번째 대회를 맞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그동안 광주 비엔날레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술과 확실히 차별화된 디자인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기술과 생활 양식, 문화와 비즈니스를 열쇠말로 하는 4개의 전시관이 꾸며져 우리 삶의 핵심 요소로 자리한 디자인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과거부터 기술과 디자인이 서로 공생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좀 더 디자인 주도로 갈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의 역할을. 또 세계적으로 지명도 높은 디자인상인 레드닷과 IF 등과 협력해 전시 콘텐츠의 20%가량을 채우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10회 연속 디자인 비엔날레를 계속해온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레드닷과 IF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감독은 또 매 대회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지역관은 없애되 광주 지역의 산업 제품들을 각 전시관 주제에 맞게 배치해 국내외 최고 디자인 제품들과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은 걷는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태라면 화장실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동안 2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공중 화장실 한 칸도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양현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 단위 문화재 사업이 추진된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통신 전선 지중화 사업을 비롯해 일방 통행 지정 등 걷는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걷는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조차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11만 4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6개를 합한 면적을 걸어봐야 공중 화장실은 3개뿐입니다.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개수도 그만큼 관광객 수에 맞춰서 시설들이 좀 편리하게 있었으면. 목포시가 만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종합 정비 계획입니다. 공중 화장실 3곳을 신축하고 3곳의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전환해 기존 공중 화장실까지 모두 9개의 화장실을 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규 공중 화장실을 만들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는데 추가 부지 매입 가능성도 목포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화장실이. 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좀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매입하기가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계획이 골목 끝 창고 건물에 공중 화장실을 검토하겠다는 것. 다른 인접 건물 매입을 위한 패키지 매입 의혹 속에 건물부터 사들인 뒤 이후 근대 건축자재 전시관으로 활용 목적을 만들었던 그 창고입니다. 창고 입구 쪽에다가. 창고 입구 쪽에다가. 네, 우선 계획에는 근대 역사 자재 전시관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그 이제 한쪽에다 입구 쪽에다는 거기다 공중 화장실 하나 필요하겠다. 화장실뿐 아니라 관광 안내소, 교육 공간, 전시 공간, 야외 휴게 공간까지 계획했던 편의 시설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습니다. 올해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190억 원을 투입하고도 단 한 칸도 만들지 못한 공중 화장실. 모두 7년에 걸쳐 500억 사업비로 진행되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체계성과 준비성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른바 K-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의 성장을 목표로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서를 공동 제출한 시도는 전국 최대 R200 기반 환경과 관련 인프라 선 구축이라는 이점을 내세워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민선 8기 첫 상생 협력 사업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진행될 정부 부처 심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권의 지질,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첫 번째 재인증에 성공한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과 화순군은 향후 4년 동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중장기 발전 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재인증을 기념해 다음 달 4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열고 기념품 증정과 사진전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덕남정수장 시설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와 관련해 특정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수돗물 유실과 단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 사고로 동굴을 제외한 4개 지역 28,576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정수장 입구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됐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365 스터디룸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365 스터디룸 이용자 선발 기준을 세울 권한이 교직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 스터디룸을 평일, 자정, 주말 밤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2,774필지가 다음 달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면적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등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산구는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포크레인 한 대와 폐지 분류 설비 한 대가 소실되는 등 모두 5,600만 원의 재산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